여러분, 꽁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요,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새로운 친구들 왔다고, 호돌이 포순이들 왔다고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. 제 친구예요. 근데 진짜 진짜 많았던 댓글 중에 집이 너무 작다는 후려 많더라고요. 집을 큰 거를 해줘야 햄토리들이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뜯어볼 거예요.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파토가 지금 응가를 해서 기분이 참 좋아요. 그리고 카메라에 나오고 싶은가 봐요. 근데 생각보다 택배가 진짜 커요. 햄토리 집이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크고 무거워요. 오, 이렇게 싸져 있어요. 이렇게 녹아 있네요. 애들 간식도 줬어요. 사료랑 쓰레 바지랑 이런 것도 들어있고. 소품도 좋네. 큰일 났다. 나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조립인데.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다이슨 청소기도 조립 못해가지고 엄청 욕먹었었거든요. 여기다가 이걸 또, 난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겉에 판 있고요. 이게 4번이라고 써있네요. 4번. 다 4번이네. 이것도 4번이고. 작은 구조물이랑 전체적인 벽 있는 부분, 그리고 뭔지 모르겠고 또 뭔지 모르겠고, 네, 뭔지 다 모르겠어요. 과연 오늘 저는 햄토니들을 이사시켜줄 수 있을까요? 큰 구조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. 그리고 여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니 치빵 마마 이렇게 써있네요.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할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설명서에는 뭐라는 거야? 핑크색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? 정말 1도 모르겠는걸?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나온다. 여기 1번, 2번 이렇게 꽂아줘. 꽂아주고 그러고 이거!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해?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렇게 준 거야? 여기 있다! 여기 꽂혀야 되고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여기 꽂히는데 여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니? 여러분, 아,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옆으로. 그리고 오! 여기 가운데다 끼는 거야. 아이고, 근데 왜 이렇게 빠져? 아,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? 이렇게 꼭 조각을 냈어야만 했냐? 아, 아니 컴퓨터도 사면은 조립해서 보내주는데 이거는 왜? 내가 이 햄토리 집을 얼마나 기다렸는데. 피코도 다 떼야 돼. 원래 이렇게 투명한 거예요, 여기가. 아, 이거 일일이 다 떼야 돼 그러면? 찐바르니까 잘 떼지네요. 에, 이렇게. 테이프 이거 안 떼질 때 꿀팁. 신발로만 잘 떼지. 에, 이렇게. 됐다. 아, 이거 어떡하냐! 나 이거 방종하고 만들게요, 여러분. 오늘 방송에서 이거 만들다가는 하루 종일 방송도 못하고 욕만 하겠어. 여러분, 제가 이거. 편집자님, 여기까지 하고 결국 그녀는 혼자 만들러 가고 말았다. 저 도착. 이렇게 편집해주세요.